미국으로 이민한 한국인 중 가장 성공한 사업가 10인에 포함되었으며 전 세계에서 도시락 사업으로 성공 신화를 쓴 바로 김밥 파는 CEO 김승우 회장입니다. 무일푼에서 출발해 수많은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하여 10년이 채 안 되어 연매출액 3,500억 원의 글로벌 종합식품 회사와 순재산 4천억 원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각종 강연과 자서전을 통해 한국 업체의 해외 진출을 돕는 한국 최초의 사장들을 가르치는 사장이라는 CEO 메이커로도 활동 중입니다. 특히 자신의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쓴 생각의 비밀이란 책은 11개 국가 1215개의 매장에서 일하는 임직원 4천여 명과 손잡고 누구에게나 좋은 일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사업의 목표라고 합니다. 이렇게 미국 본토의 식품 시장을 정면 돌파한 최초의 한국인으로 평가받는 김승우 회장의 저서 생각의 비밀에서는 부자가 되는 7가지 습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습관 첫 번째, 허리 꼿꼿이 펴고 어깨를 활짝 젖혀라. 기품 있고 우아하기 위해서는 허리를 곧게 하고 천천히 움직여야 한다. 나는 아내를 따라 쫓아간 백화점의 명품 매장에서 실제 내 생각을 검증해 보았다. 제법 차려입고 나섰어도 매장 사이를 촐랑거리듯이 이리저리 옮겨 다닐 때는 직원 가운데 아무도 날 쳐다보지 않는다. 구경하다 가겠거니 한다. 하지만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도 어깨를 쭉 펴고 조금 천천히 걸으면 여지없이 피지산 생수를 들고 나와 건넨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라며 조금 뒤쪽에 서서 불편하지 않을 거리를 둔 채 도울 준비를 하고 있다. 확실히 이러한 인간의 태도는 복장과 나이나 인종에 관계없이 다른 이의 존중을 받게 해준다는 걸 알게 됐다. 누구든지 이 방식을 습득하면 지금 대단치 않은 사람일지라도 누구나 주변에서 대단하게 바라보기 시작하며 결국 실제로도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된다. 몸의 모습은 태도를 유지하고 태도는 행동을 바꾸고 행동은 운명을 바꾸기 때문이다. 반면 내가 움츠리거나 꾸부정하면 모두 나를 경시하며 누구도 존중하지 않으며 그런 삶에 익숙하다 보면 나 역시 그걸 당연히 받아들이게 된다. 언제나 어느 자세이든 허리를 꼿꼿이 펴고 어깨를 활짝 젖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운명이 바뀐다는 것을 명심하라. 성공은 거대한 삶의 지혜로 단박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작지만 좋은 습성들이 모여 그 사람을 성공으로 인도해 나가는 것이다. 부자가 되는 습관 두 번째, 하루 6시를 두 번 만나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한다. 제네럴 모터스 CEO 대니얼 에커스는 4시 30분에 일어난다. 로버트 아이거 월트 디즈니 회장도 4시 30분에 일어난다.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 회장도 4시 30분이 기상시간이다. 티모시 팀 쿡 애플 CEO 역시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난다. 트위터 공동창업자 잭 도시는 5시 30분에 일어난다. 세상은 6시를 두 번 만나는 사람이 지배한다. 하루에는 두 번의 6시가 있다. 아침 6시와 저녁 6시다. 해가 오를 때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하루가 해 아래 지배해 들어갈 때의 장엄한 기운을 결코 배울 수 없다. 누구든 일단 성공하고자 하고 건강하고자 한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져서 해를 맞이하고 해와 함께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 해를 보지 않고 얻은 모든 재물과 성공은 언젠가 어느 날 바람처럼 사그라진다. 인류 역사가 시작한 이래 자수성가한 인물 중에 늦잠을 자며 성공한 인물이 없고 부모 덕에 물려받은 권력이나 재물을 늦잠을 자면서까지 유지한 인물이 없다. 독재나 탐욕스런 기업가들마저 아침 해를 무시하고는 그 삶을 지켜낸 인물이 없다. 아침 해가 오를 때 그와 함께 운전하고 그와 함께 운동하고 그와 함께 기지개를 펴는 인간들은 성공의 첫 계단을 밟고 올라서는 것이다. 그러한 인물들이 여태껏 세상을 지배해왔고 성공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해는 생명의 근원이다.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건강해지고 행운을 불러 모을 수 있다. 부자가 되는 습관 세 번째, 독서는 반드시 해라.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일반적인 습관은 독서다. 무려 88% 이상이 하루에 30분 이상의 독서를 즐긴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2%만이 독서를 즐긴다. 장거리 비행시의 일반석 승객들은 대부분 영화를 즐기지만 비즈니스석 승객들은 일을 하거나 두툼한 책을 읽는다. 성공한 사람들의 지근거리에 항상 책을 둔다. 가방, 사무실 책상, 침대 옆, 자동차 등 어디에도 책이 흔하게 보인다. 간혹 한 권의 책을 다 읽고 나면 문득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다. 내가 아직까지 이런 걸 모르고 살았다는 두려움이다. 이 세상에 얼마나 고수들이 많은가 하는 자각에 대한 공포심이기도 하다. 이런 지식과 지혜 없이 살아남은 것이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니
도저히 배우기를 멈출 수 없다. 책이 손에서 떠날 수 없는 이유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86%가 평생 교육에 힘을 믿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의 5%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차이다. 그래서 부자들은 86%가 책 자체를 좋아하는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26%에 그친다. 부자가 되는 습관 네 번째. 상대가 누구든 시간 약속은 반드시 지켜라. 내 사업 파트너나 직원, 그리고 친구들에 대한 이러한 평가 기준은 지금도 여전히 내게 유용하고 가치 있다. 별 이유도 없이 소소하게 늦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 반면 정확한 시간에 항상 나타나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후한 평가를 내리면 그 또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재미있는 것은 실제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드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3시 약속이라면 3시 5분이나 10분쯤 나타나도 정시에 왔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렇게 조금 늦은 것은 늦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태도다. 정확히 규정하자면 3시 1분에 나타나도 늦은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결제 일이 하루 늦어져도 겨우 하루 늦어졌는데 뭐 어때? 하는 태도를 유지한다. 그 누군가에게는 그 하루가 목에 감긴 줄처럼 숨이 막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이해하지 못한다. 다른 한 가지는 늦게 오지 않더라도 약속 시간을 변경하는 사람이다. 제가 오는 중에 도로가 막혀 그러는데 한 30분 약속을 연기할 수 있을까요? 또는 제가 오늘 갑자기 일이 생겨서 그러는데 오후에 뵈면 안 될까요? 잠옷 정중하지만 상대는 그 30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다른 약속을 잡을 수도 없고 다른 일을 하기에도 어정쩡하다. 그렇다고 30분 늦는다고 미리 연락한 사람에게 다음에 오라고 하기도 야박하다. 30분 늦은 사람은 다행히 미리 말해줬으니 자신은 꽤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미리미리 연락을 해줌으로써 상대를 제법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자부심도 가진다. 이거야말로 어이없는 태도다. 나는 약속 시간에 안 나타나는 사람과 늦는 사람, 약속 시간을 급히 변경하는 사람에 대해 거의 같은 비중의 신용 점수를 준다. 당신이 사업에 성공하고 싶다면 거듭 권고한다. 약속 시간에 늦지 마라. 1분이라도 늦지 마라. 약속을 변경하지 마라. 특히 당일에는 절대 변경하지 마라. 그리고 이 태도를 평생 유지하라. 그 약속은 상사, 거래처, 미용사, 식당, 친구, 가족, 어린아이, 강좌, 공연장, 사교 모임 등 모든 일에 적용하라. 부자가 되는 습관 다섯 번째. 어떤 일에 실패해도 계속 도전하라. 나는 청년 시절부터 줄곧 사업을 해왔다. 작은 점포 운영부터 꽤 규모가 되는 업체까지 크고 작은 여러 비즈니스를 운영해봤다. 지금 사업을 하기까지 참 여러 번 망해봤지만 돌이켜보면 매번 실패를 통해 지금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정확히 배워온 셈이다. 부자가 가난함을 알면 부의 처음과 마지막을 아는 것이다. 더불어 많은 돈을 가진 가난한 사람처럼 살고 싶다는 마음을 알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 나는 내 인생의 실패가 준 경험들을 마음 깊이 존중한다. 그리고 나이 마흔 이후에 그런 배움을 통해 멋지게 재기한 것에 대해 자랑스러워한다. 실패하지 않았다면 자랑이 아니다. 언제 실패를 맛볼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니 실패를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실패하지 않음을 염려해야 한다.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기만 한다면 어떤 실패든 성공의 가치를 지닌다. 두려워하지 말기 바란다. 성공은 사실 굉장히 간단한 원리를 따른다. 계속 실패해도 계속 도전하면 된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성공에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부자가 되는 습관 여섯 번째. 다른 사람에게서 무엇을 얻으려면 무엇인가를 주어야 한다. 여자에게서 사랑을 얻으려면 헌신을 주어야 한다. 친구에게서 우정을 얻으려면 신의를 주어야 한다. 세상에서 인기를 얻으려면 재능을 보여야 하고 사업에서 성공을 이루려면 신용을 주어야 한다. 무엇인가를 얻으려 한다면 내가 가진 것 중에 무엇이든 그 가치를 대신할 것을 내놓아야 한다. 공부를 하고 싶다면 시간과 잠을 포기해야 하고 롤러스케이트를 배우고 싶다면 정강이를 내놓아야 한다. 지도자가 되고 싶다면 비난을 감수해야 하고 유명해지고 싶다면 사생활을 포기해야 한다. 사장이 되고 싶다면 가족과 수명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공짜는 가장 비싼 것을 가져가기 위한 숨겨진 대가일 뿐이다. 그러니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을 포기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순서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얻으려 한다면 결코 얻을 수 없을 뿐더러 공짜처럼 얻은 것은 결국 사채이자처럼 혹독한 대가를 요구한다. 그래서 당신의 성공은 처음부터 성실해야 하고 신용을 갖춰야 하며 노력해야 하고 공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얻은 모든 것은 반납하게 되어 있다.
부자가 되는 습관 7번째. 간절한 목표들이 생기면 매일 100번씩 100일간 상상하고 쓰고 외쳐라. 나는 해마다 수첩에 새 목표를 적어왔다. 그리고 그 목표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되뇌임으로써 이를 실현해 나갔다. 그렇게 해서 실현된 목표는 지워버리고 새 목표를 써 넣은 것이다. 이 일을 20년 넘게 해왔고 지금까지 항상 성공적이었다. 목표나 소원은 보통 해마다 20여 가지였는데 올해는 모두 지워버리고 새로 5개만 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런 목표가 정말 자기가 절실히 원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아는 방법은 간단하다. 그 일이 반드시 하고 싶으면 종이에 적어놓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100번씩 되뇌이며 100일간 해보면 된다. 100일 동안 잘했으면 정말 자신이 원하는 목표가 맞다. 아니라면 스스로 그럴 만한 가치를 못 느끼고 중간에 그만둘 것이기 때문이다. 100번씩 100일 동안 쓰거나 되뇌인다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다. 막상 해보면 간혹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기도 하고 왜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나는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 종이에 100번씩 써보기도 한다. 그렇게 해본 목표 중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개인적으로 어깨를 펴라 독서, 아침기상, 약속시간이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런 네 가지 습관은 당장 내일부터라도 실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승호 저자님의 책은 특히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책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돈의 속성 책에서 다루기도 하였지만 생각의 비밀 책은 다룬 적이 없기에 이번에 다루게 되었습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도 남겨주시면 힘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김승호 저자님의 생각의 비밀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